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삶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35편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시편 35편 24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곤고와 낙심, 슬픔과 애통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자리에 견고히 세우셔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닥친 이 위기에서, 이 곤고함과 연약함에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건져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를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며 오직 주의 의와 거룩의 자리,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서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온전한 뜻을 이 어두운 세상에 증거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심판을 행하시고 징계하심으로 남유다는 결국 패망하고 그 백성이 이방의 종이 되어서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곧 남유다 백성들이 취할 태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에 놓인 남유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징계와 심판을 세상의 이해나 혹은 죄를 범하여 징계를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기보다 모든 것을 주께서 주관하고 계시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그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의 말씀과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물며 그 구원하신 백성,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어찌 내어 버리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여,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더라도 은혜를 완전히 거두시거나 그 맺으신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런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예고하면서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며 이 낙심과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또 심판을 당한 후일지라도 10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처럼 그 무너진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그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고 그 진멸되어 흩어진 백성들이 앗수르에서 애굽에서 이산에서 저산에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돌아와 주의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본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 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죄의 옷을 속히 벗고 주의 치유의 손길에 온 삶을 겸손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냇물을 건너다가 그만 물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 차가운 물에 온몸이 젖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두껍게 여러 겹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물에 빠졌다면 속히 모두 벗어내야 하며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동안 행하였던 죄악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성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 치료를 앞둔 환자가 그 문제를 숨기고 치료를 두려워하여서 차일 피일 미루고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그 의원 앞에 그 환처를 내밀고 치유의 손길을 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무서운 죄의 질병을 참 의원 되신 하나님께 낱낱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치료는 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이 극복하지 못한 아담의 원죄,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주의 손은 능력의 손이 되십니다.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으시며 그분께 내어 맡기는 모든 질병은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어떤 높이 쌓은 건물이나 구조물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볼 때 그 무게중심을 잃어버리게 될 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나라가 무너지고 또 그 성벽들이 허물어지는 것도 한마디로 그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밀쳐내고 변덕스럽고 신뢰하지도 못할 자신과 이 세상의 욕심에 마음을 맞추다가 결국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심판 앞에서도 또 심판 이후의 삶에서 이스라엘이 잊지 않고 붙잡고 힘써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하며 따르며 순전한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그 거룩한 균형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바로하지 않고 다시 높이 쌓은들, 다시 모여서 나라를 이룬들 무너짐과 흩어짐을 반복하여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그 나라를, 그 백성을 재건해내시고 그의 거룩으로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뜻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자기 감정과 생각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기보다, 그래서 속절없이 무너지기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이루고 또 혹 흔들릴 때 더욱더 그 중심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의 삶을 또 승리의 삶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과감하게 중심을 하나님께 계속 옮겨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맡겨드리는 자에게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승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듯 고난을 경험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그릇된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다음과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도로 낫게 하실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여 주실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더욱더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에 젖어 삶의 모든 자리가 온통 치유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모든 옛 옷을 과감히 벗고 주님 예비하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결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너진 믿음의 중심을 다시 되찾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든지 자기 중심, 자기 합리로 일관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런 나를 탈피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모든 일을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옮기는 또 그 중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2020년을 마무리하며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또한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주 앞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성취되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거룩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그 구원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언약하신 바를 따라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죄의 허물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치유하신 은혜를 더딥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을 얼어붙게 하며 병들게 한 거짓된 생각과 욕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제 벗어버리게 하시고 무너진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말씀 중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2021년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중심을 더욱더 견고히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전 세계에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적으로 악화되어가는 이 팬데믹 상황 중에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말씀과 찬양, 전도와 양육, 선교사에게 성령께서 축복하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대면 예배와 온라인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회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와 예배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따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